여기 화일루프에서 이 공식이 만족할 경우에는 W0와 W바, 그러니까 웨이시죠. 웨이과 바이어스를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다음번 이 루프에서는 이전의 값에다가 이렇게 에타 곱하기 y 한 값을 더하고 더해서 바이어스를 구하고, 혹은 마찬가지 웨이트 값에다가 에타 곱하기 y 곱하기 x를 곱한 이 값을 더해서 새로운 웨이트를 구합니다.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갱신하게 되는 거죠. 이 갱신 과정을 이 소문자 t가 대문자 t 빈도보다 작을 때까지,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.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지금 녹색 점이 까만색 라인의 오른쪽에 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녹색 점의 x 값, 그럼 x죠, 그죠? 이 x 값과 웨이트 WK를 곱하고 거기다 바이어스를 더한 값은 당연히 이 라인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죠. 왜냐니까 이게 0이니까. 까만색 라인이 기준선. 그러니까 이걸 디시전 바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계선이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빨간색 점이 지금 이 바운더리 왼쪽 편에 와 있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이 공식에 대입했을 때 값이 0보다 작아지겠죠. 그런데 실제 y값, 빨간색의 y값은 플러스 1이잖아요. 그죠? 녹색의 y값은 마이너스 1이고. 따라서 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녹색 점의 경우 실제 y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 식에 대입한 이 값은 플러스 값이 되고, 따라서 0보다 작아지게 되죠. 잘못 분류되었을 때. 빨간 점인 경우에는 이거는 플러스 1이고, 이것은 마이너스니까, 0보다 작으니까, 곱하기 해주면 역시 0보다 작아지게 되죠. 그죠? 따라서, 이 디시전 바운드리를 경계점으로 해서, 녹색 점이 마이너스에 있어야 될 녹색 점이 오른쪽으로 건너가거나, 혹은 플러스 경계 영역에 있어야 될이 빨간색 점들이 왼쪽 편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의사결정하는 루프에서는 항상 if 문장에 들어맞아서 아래의 갱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이 갱신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오른쪽으로 끌려가게 되고, 반대의 경우 빨간색이 이렇게 와 있었다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 이 왼쪽으로 끌려오게 되죠. 어떻게 하면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지는 수학적인 거니까 그거는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대수 과목에 관련된 항목을 링크를 걸어두니까 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